안녕하십니까. 안학입니다. 오늘 다시 송도로 가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숭어 시즌이 거의 끝났는데 지난번에 입질을 조금 받았습니다. 사실은 지금쯤 되면 이제 지렁이 낚시 시작해야 되는데 송도 쉼터는 지난번 입질 받았으니까 언제까지 또 입질이 올 수 있을까 한번 보려고 지금 가는 중이고, 다른 데 또 가려고 그래도 망둥이 빼고는 사실 뭐 인천권에서는 별로 신통찮은 입질이 없어요, 이 시즌에는. 그래서 다시 송도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한 10마리?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그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. 왜냐하면 이 시즌에는 왕창 잡을 수도 있고 꽝칠 수도 있고 그런 시즌이라 뭐 아니면 돕니다, 진짜. 그럼 현장 가서 뵙겠습니다.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매야. 오늘 한매라 물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도 살랑살랑하고 이때 딱 입질 올 타임인데 입질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. 한 10마리 잡아서 그냥 잔치하면 좋은데. 저기 미끌림이 없었는데 오른쪽에 미끌림이 있어요. 보통 미끌림 없는데 이상하네요. 아, 벌써 시즌이 끝났는지 4시간째 입질이 없네요. 도다리 나왔습니다. 도다리 숭은 안 나고. 야, 도다리 오 크네. 30 되겠네. 30은 안 되고 그냥 안. 또 다른 줄 알았더만 망둥어 나네. 아, 좋다 말았네. 도다리인 줄 알았는데 망둥어 나서 망둥어. 망둥어 나면 아까부터 그러더니 또 망둥어 나오네. 오늘 여기는 한 마리도 안 나오고요. 저 위에 2번 하트 거기 아침에 두 마리 나왔고, 큰 동물 옆에 한 마리 나온 것 같아요. 보니까 지금 살림망 드리워져 있는 거 보니까 그게 끝인데, 공식적으로는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마리 정도 끝물에 입질 오는 거,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.